어젯밤 내린 가을비에 수도권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의 전체 양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가을비답지 않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데다 특히 낙엽들이 배수관을 막으면서 침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빗물을 가르며 서행하는 자동차에 보다 못한 주민이 배수구 뚫기에 나섭니다. 이게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이 매너를 막고 있었던 거야. 시간당 30mm가 넘는 비로 낙엽 더미가 배수구를 막아 침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하수관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은평구 주택가 피해가 컸습니다. 우리 소유하고 이 계단을 막 들어오고. 난 아니지. 정자한테 우리가 다니까. 주민들은 가을비에 침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멘트하고 그 밑에 장판하고 그런데 물이 다 이제 차가지고 들어보니까 다 잠겨 있고 지금 나온 게 8공시? 인천 남동구에서도 강풍과 함께 집중호우가 내려 날아온 유리창에 머리를 다친 여성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상태에서 이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그 후면으로 찬 공기가 남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기가 충돌하면서 불안. 기상청은 가을비의 경우 낙엽 때문에 침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며 배수구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